자, 우리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 인벤티지 랩이란 종목이고, 지금 2일 450, 550 왔다 갔다 하는데, 2일 650까지 할게요. 9시 7분, 인벤티지 랩, 2일 650. 자, 방향성 한번 봅시다. 어떻게 가는지. 아, 그래요? 아, 좀 넉넉하게 들었더니, 다 바로 매수를 해서 매도를 했구나, 이미. 축하드립니다. 그럼 다행이네. 자, 인벤티지 랩은 이제 대부분 분들이 수익 실현을 하신 것 같아서, 어떤 관점으로 좀 들어갔는지 차분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방송을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P 투자연구소에 재직 중인 이호수라고 하고요. 오늘 오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부터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만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자, 전일 미국의 3대 증시는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S&P 500이 0.96%, 다우지수가 0.94%, 나스닥 종합이 1.18%, 미국의 3대 증시가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있었다거나 엄청나게 큰 악재가 있었다거나라는 분위기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미국 증시가 1% 전후의 낙폭을 보인 데에 대해서 전딱두 가지 키워드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국채 금리고요. 두 번째는 국제 유가입니다. 먼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4%를 돌파하는 등의 상승, 즉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국제 유가도 뭐 WTI유, 브렌트유 이런 거 상관없이 3%가 넘는 상승을 보였어요. 그래서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배럴당 80달러를 다시 돌파하기도 하고, WTI유의 경우도 제가 기억하기로 배럴당 77달러를 조금 넘기면서 마감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미국 증시는 하락을 했다라고 볼수 있는데, 왜 이렇게 되면 증시가 하락을 하냐? 우리는 이 포인트를 알아야 되는 거겠죠.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많으실 텐데, 한번 잘 이해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국제유가가 지금 왜 오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이 이란의 정유시설을 타격하려고 하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축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다 보니까 관련된 우려가 곧이곧대로 국제 유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뭐 플로리다주에 굉장히 강력한 허리케인이 올 거라고 한다거나 각종 다양한 우려감까지 끼면서 국제 유가 상승이 한번더 부각이 된 내용이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상승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왜? 국제 유가가 상승한다는 거는 전반적인 산업군의 필수 소재로 쓰이는 석유 원가의 값이 오른다는 거기 때문에 도매가가 오르고 소매가가 오르는 구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가 반영이 된다라고 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 와중에 국채 수익률, 즉 국채 금리가 상승한 요인이라고 하면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었고,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의 고용동향 보고서도 굉장히 호조로운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장될 수도 있겠고, 경기는 호조로울 수 있겠다는 포인트가 지금 계속해서 맞물리면서 금리가 추가적으로 더욱 빠르게 하락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뉘앙스의 분석과 연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국채 수익률의 해당 내용들을 곧이곧대로 반영을 하면서 두 가지가 크게 상승을 했고,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내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다름 아닌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인데, 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나와서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3분기 매출은 79조, 영업이익은 9.1조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 매출액의 경우는 전기 대비 6.66%, 전년 동기 대비 17.21% 상승한 것이 확인이 됐고요. 물론 잠정 실적이다 보니까 확정 실적과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의 경우는 9.1조를 기록을 했는데, 전기 대비해서는 12.84%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반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74.49%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건 뭐냐? 시장의 전망치 대비해서 어떤 모습을 보였냐가 오늘 좀 크게 반영되지 않을까 싶은데, FN 가이드상에서는 3분기 매출이 원래 81조 원 가량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영업이익은 11조가 조금 안될 거라고 생각을 했네요. 10조, 11조 사이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장의 기존 예상치보다는 소폭 하회되는 듯한 모습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매출액의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20.2% 상승을 전망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42.63% 증가를 전망을 했는데 해당 내용에는 만족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동시효과는 지금 어떻냐? 0.82% 상승, 다행히 매수세가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악재에 대한 우려 분위기가 많이 반영이 되었다 보니까 이제는 반발 매수가 유입이 되는 차례가 아닌가, 이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악재 선반영으로서 오늘 방향이 잡힐 건지, 시장 예상치 하회에 더욱 크게 반영될 건지 한번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 예를 들면은 08년도 이런 구간이라거나 뭐 이런 구간이라거나 20년 이런 구간이라거나 절대 PBR 밴드를 보았을 때 1.1배를 뺀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이 1.1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지금 역사적인 저점 구간이다, 강력 매수 구간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누군가는 이때는 거시적인 내용들로 해서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었고 이때는 반도체 업황도 있겠지만 삼성전자의 개별적인 문제가 큰 거라 다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람마다 같은 데이터를 보고도 분명히 분석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전자의 느낌이 더 강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 생각은 좀 확실하게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 이제 견해나 말씀들을 많이 듣다 보면은 삼성전자가 7만원일 때도 되게 분위기가 안 좋았잖아. 이때는 6만원까지 갈 것 같다고 해. 그럼 막상 6만원이 온다? 그러면은 이때도 막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는 것 같지도 않고 기사들도 계속 부정적이니까 5만원까지 갈 것 같다고 해. 5만원 오면은 4만원까지 갈 것 같다고 해. 이렇게 가다가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빠질 것 같다, 어디부터는 매수 구간일 것 같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거기에 어떤 기준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짜는 게 전략이에요. 이게 나와야 짤 수 있는 게 전략이고, 예를 들면 누군가는 아까 제가 PBR에 대해 말씀을 드린 거를 위주로 생각을 해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특별 배당의 중요성이 좀 높다 보니까 FCF, 잉여 현금 흐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관점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가 있는 거죠. 자, 장 시작했습니다. 종목이요? 보고 있는 거 많아요. 5개 정도 되는데 저 생각보다 돈이 좀 안 들어와가지고 뭘로 들어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6개 중에 시장이 안정적이고 내일 공휴일이 아니면 2개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웬만하면 1개만 하려고 합니다. 괜히 휴일 앞두고 마이너스로 가져가는 것보단 오늘 확실하게 1개 끝내는 게 낫잖아, 그죠? 자, 우리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 인벤티지 랩이란 종목이고 지금 2일 450, 550 왔다 갔다 하는데 2일 650까지 할게요. 9시 7분 인벤티지 랩 2일 650. 자, 방향성 한번 봅시다. 어떻게 가는지. 모든 매도는 본인 매수가 대비 2.5% 이상이면 자율매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아, 좀 넉넉하게 들었더니 다 바로 매수를 해서 매도를 했구나. 이미 축하드립니다. 그럼 다행이네. 자, 인벤티지 랩은 이제 대부분 분들이 수익 실현을 하신 것 같아서 어떤 관점으로 좀 들어갔는지 차분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을 거예요. 기존 고점 자리에 대한 저항 여부를 돌파하면 당연히 뭘 봐야 된다? 돈을 쓰면서 돌파를 했다면 뭘 봐야 된다? 그 자리 눌림에 대해서 그 자리를 다시 지켜주는지를 봐야 된다. 기존 저항 때 돌파, 지지, 이거를 우리가 심리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돌파를 못하던 부분을 돈을 많이 쓰면서 공수를 많이 들이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가를 계속 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그렇죠? 그게 1차적인 관점. 그 이후에 이게 여기서 지지부진했다면 모르겠지만 바로 단기적인 추세를 그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들어왔죠. 30분 봉 캔들을 보면은 근래 대비해서 꽤나 높은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2.5%의 관점, 그 단타의 관점은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빠르게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지금은 또 꼬리를 달고 말씀드린 가격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다들 빠르게 수익을 잘 내셔가지고 다행인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직 대응 안 되신 분들은 우리 관점대로 가면 돼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2.5% 이상 수익 나면 팔면 되고 4% 이상 손실 나면 그것도 팔면 되고 관점은 어려울 게 없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땡스님. 삼성전자는 약보합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당일 시가를 이탈하는 움직임이라기보다는 그래도 견조하게 좀 버텨주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지금 외국인이 9월 3일부터 한 달 넘게 매도세만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었다 보니까 이게 과연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트리거가 될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하루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장을 볼 때 가져야 되는 관점이 뭐냐면 절대 9시에서 10시 개장 직후의 변동성이 오후까지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시장의 거래 대금도 꽤나 제한적일 뿐더러 투자자들끼리의 전략이 다 일치한 게 아니라서 지금은 장중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어제도 오전에 빠지던 게 상승 마감을 한 거고 엊그제도 변동성이 계속해서 이어졌었고 보면은 오전 중에 방향성이 오늘 하루의 방향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전략을 짜면 안 돼요. 그리고 증시를 볼 때 지금 여러분들이 다 놓치시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오늘 간만에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개장되는 날입니다. 뭐 홍콩이나 대만지수는 간간이 개장이 됐지만 근데 지난주에 항셍지수는 이런 상승을 보였는데 상해종합지수는 이거를 그대로 따라갈 수가 없었단 말이야, 휴장이라서. 그래서 오늘 상해종합지수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국내 증시 변동성에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0시 반에 개장이 되면은 오늘은 중화권 증시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잘 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잘 간다, 인벤티즈를 잘 뽑았다. 잘 뽑았어, 그죠? 단타 관점은 이제 못 먹을 사람이 없었던 것 같다. 축하드립니다. 저 이제 가끔씩 출연해도 되겠죠? 타율 괜찮죠? 농담이고. 요즘 눌림목 매매가 많네요. 네, 제가 여러분들께 최근에 인사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관점이 아마 눌림목이었을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시장의 거래대금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돈이 들어왔던 종목 위주의 관리가 되고 있는 게 타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는 것 같다. 돌파에 대해서도 우리가 빠르고 많이 먹을 수 있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돌파는 터치가 안 됐던 부분을 터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많은 돈이 들고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타율이 좀 떨어질 수가 있다. 눌림 후 돌파라면 또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최근에 눌리는 종목에 대해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라고 말씀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기억하시죠? 근데 우리가 눌림목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여기서 눌리고 반등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좋은 종목 같다 사야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거 하나로는 매수나 매매의 관점이 되기가 힘들고 두 번째가 이제 일봉이나 주봉상으로 상단 저항이 어디인지를 항상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그 자리를 목표가로 잡을지 안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기술적인 흐름을 보고 매수를 한다는 건 우리가 단기적인 종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상단 저항이 어디까지일지 몇 번을 터치를 했었고 돌파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이런 시나리오랑 그림들을 계속 짜면서 매매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인벤티즈랩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관점이 이 자리를 지켜주는 거였죠.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게 이런 자리. 자, 그러면은 봤을 때 어디까지 남아있느냐, 저는 항상 장대 양봉의 시초가와 종가의 선을 그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외우셨을 거예요. 아실 거예요 이제는. 근데 지금 제가 21,650원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종가가 24,100원이야 그러면은 우리 단타 관점으로는 무조건 먹을 수가 있는 상단이 남아 있잖아요. 무조건 여기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당장 바로 위에 저항 걸림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종목과 전략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저도 호수님이 말씀하신 눌림목 매매하고 수익 많이 내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관점이 좀 잘 이해가 되시고 적응이 되셨다면 다행입니다. 아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을 때 많은 분들의 의견이 꽤나 좀 갈리시는 것 같았는데 저는 결론만 놓고 본다면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 삼성전자의 경우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파운드리를 분사하겠다, 매각하겠다 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최근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파운드리의 비중이 분명히 떨어지는 거는 맞아요. 일단 평택에 위치한 파운드리 라인이 갑자기 중단이 되었으니까 그럼 여기에 들어갔던 시간, 여기에 들어갔던 자금, 다양한 내용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여부를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종합 IDM 기업, 종합반도체 기업으로서 면모를 지금은 보일 때가 아니라 다양한 게 악재와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할 바에 한 가지라도 그냥 악재로 그냥 인정을 하고 불확실성을 없애고 남는 공수를 이제 메모리 쪽에 좀 더 집중을 한다면 메모리의 호전이 불확실성 해소가 더욱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내년까지 좀 이어진다고 하면은 HBM 6세대죠. HBM4와 우리가 함께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을 텐데
HBM4의 경우는 커스텀 라인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출시를 하는 대로 고객사들이 사서 맞추는 게 아니라 고객사들이 원하는 사양과 요구하는 내용들에 맞춰가지고 HBM을 제작을 하는 거예요. 연내 기본적인 규격이 아마 올해 중에 발표가 될 거란 말들이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삼성전자의 장점이 그때는 다시 드러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수율이나 기술적인 문제가 아직 분명히 있는 것들은 맞겠지만 자체 커스텀을 생산하고 계속해서 변화와 대응이 필요한 시장이라는 게 인지가 됐다면 삼성전자는 거기에 대한 발판을 마련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실제로 지금 HBM 개발 산하에 HBM 커스텀 팀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럼 한 회사 내에서 메모리와 파운드리가 공존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원가에 대한 절감,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라거나 대응 속도라거나 조금 타 기업 대비 빠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율을 비롯한 기술력이 받쳐주는 게 첫 번째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한쪽을 확실하게 일단 조금이라도 끌어올려놓고,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에 못 미치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낙폭이 조금 제한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어닝 쇼크의 범주가 괴리가 크지 않았다, 예상치에 거의 근접했다, 이 포인트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각종 악재들을 지금 많이 소화를 한 상태에서 불확실성이라는 게,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될지 모르겠던 불확실성이라는 게 일부 해소가 된 거니까 지켜볼 관점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관점은 지금 주가가 싸니까, 지금 막 8만원, 9만원, 10만원을 갔으면은 이렇게 생각을 못하겠죠. 차트를 잘 보시려면은 선을 많이 그어보세요. 선을 지지 저항선이든 뭐 지지와 저항선이든 그냥 고점과 저점이든 선을 무조건 많이 그어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추세를 그리고 있고 저점이 어떤 식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 이게 지금 추세가 확장이 되고 있는지, 저점은 동일하게 올라가지만 이렇게 고점은 확장되면서 올라간다면 당연히 다음 파동에 대해서 상승은 커질 수가 있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저는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선을 많이 그어봐라 까지만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공휴일이고 주식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목요일날은 또 대표님께서 인사를 하실 거고 오늘은 제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